한 번만 넣어줘. 지류도 있지만 약한 지류도 섞여 있어서 한겨울에는 사실 방어덕 너무 손이 차가우니까 조절 빠를 때는 목여가 또 많이 유리합니다. 그리고 갯바위 내리셨을 때 지금처럼 제일 조심해야 되는 게 배가 어디에 되는지를 어느 정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어디에 내릴지도 모르고 특히 승선할 때나 하선할 때나 좀 조심하셔야 되고 배 내리시고 난 다음에 올려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천천히 정리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다른 승선원들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바로 위로 올려놓고 또 너울이 셀 적에 들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안전한 곳으로 전체적인 장비를 오늘은 제가 둘이 왔지만 혼자 한번 정리해볼 거거든요. 다 올려놓습니다. 오늘은 저 밑밥통을 세 개 가져왔는데 이것도 천천히 다 올려놓고요. 안전한 곳으로 너울이 치지 않게. 이쪽이 좀 복잡한 조류거든요. 그래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올릴 때는 지금 보시는 저 수월봉 앞쪽으로 강한 들물이 저쪽 대정 쪽으로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들물대입니다. 그 들물의 영향으로 인해서 이 지류가 안통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저 방어덕 안쪽으로 해서 저쪽에 보시는 장군바위, 노은섬 장군바위 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 앞에 보시는 상영와 썩은섬 사이 요 물골 보이시죠? 이 사이로 강하게 또 지류가 흘리면서 일로 쳐들어갑니다. 일로 쳐들어간 조류는 다시 들물 때 이쪽으로 흐르게 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또 빨려 들어가는 또 지류가 되겠죠. 저쪽에 조류가 저 목여있는 지금 배 보이시죠? 저 배 한참 넘어서 되면 마치 앞개처럼 강한 본류가 차교대에서는 가장 강한 본류가 그쪽에 발생하거든요. 그쪽으로 넘어가는 본류가 이 전체가 낮은 수심에서 빨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오늘 우리가 내릴 포인트는 어떻게 공략할 거냐면 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낮고 여기가 깊기 때문에 낮은 곳에서 깊은 곳으로 물이 흘러나려갈 거예요. 근데 조류가 빠른 중들물의 쪽에는 중들물에는 강하게 일로 치고 나가는 조류가 발생할 거고요. 지금 수중턱 보이시죠? 지금 최대 간조기 때문에 저 수중턱을 항상 간조 때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지금 포인트는 수중턱 있고 앞에 긴 기차여 같은 거 있어요. 보시면 기차여가 또 앞을 막고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흘러내려오는 들물 조류가 기차여를 타서 물꼬를 따라서 이렇게 흐르다가 앞에 있는 수중여를 만나면 일부는 이렇게 말려 들어가고요. 이쪽이 델타 지역이 되겠죠. 이렇게 말려 들어간 조류가 생기고 조류가 강할 때입니다. 나머지 중들물에서는 강하게 치고 이 수중여를 통해서 이렇게 넘어가요. 사실 그때가 먼마다로 조류가 흘러갈 때가 우리가 집어를 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그때 밑밥을 충분히 뿌려줘서 이 안에 있는 고기는 얼마 없습니다. 큰 고기는 특히 저 멀리 있는 수심 깊이 있는 물고기가 밑밥을 먹고 활성도가 높아져서 부상을 해서 결국은 앞으로 땡겨와서 요 안에서 물이 주춤할 때 잡는 그런 낚시를 할 거고요. 반대입니다. 날물이 되면 물이 빠지게 되면 반대쪽으로 물이 가요. 그렇게 크게 나가게 되면 나머지 조류는 이렇게 딸려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는 좀 특이한 포인트예요. 이 상영화 앞서 보면은 이 안쪽에 있는 장군바위가 워낙 수심이 낮기 때문에 물이 역으로 간다 하더라도 역조류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요. 그냥 주춤주춤하는 정도 밀고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가 낮고요. 여기가 깊기 때문에 들물 때는 위로 쏟아져 나가지만 반대로 날물 때는 이게 치고 올라가는 힘이 없어요. 여기가 워낙 낮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저 사리 때는 주춤주춤하고 이렇게 올라가긴 하지만 일반적인 그 횡조류 포인트 내가 여기 떴을 때 이렇게 가고 들물 때 가고 반대로 이렇게 가는 그런 조류랑은 좀 다른 포인트라서 들물 때는 빨려 들어가지만 날볼 때는 그냥 주춤주춤 올라가서 결국은 우리가 잡아야 되는 포인트는 물이 들어올 때 최대한 멀리 불어서 수중열을 치고 올라가는 더 본류 쪽으로 빨려 들어가는 지류에다 밑밥을 줘서 수중 깊게 있는 대물 뱅아동 또는 아니면 좀 찌자리 큰 뱅아동을 이쪽으로 끌어와서 물이 강하게 치지 않을 때 물이 조금 약할 때 주춤주춤할 때 요 안에서 뽑아 먹어야 되고요. 여기서 역조류가 만약에 발생한다 그러면 지금 저쪽에 수중력 같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또 저쪽에는 여기 말려 들어가서 결국은 대물은 잘 터져요. 오늘의 관건은 뭐냐면 앞서 언니의 관건은 고기가 집어가 됐다 하더라도 수중류가 워낙에 이렇게 수중 엿잠이 많이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대물은 초기에 제압을 하지 못하면 다 터집니다. 수중에 그게 좀 관건인데 조류가 빠르다면 목줄을 한 2.5 또는 최소한 2호 정도 써서 강하게 초반에 제압해서 뛰어오른 다음에 이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데 뭐 1.25라든가 1.5는 만약에 입체를 받는다고 해도 한 30이나 좀 넘는 것 정도는 끌어낼 수 있는데 한 40 가까이 되는 30 후반 되는 뱅이돔들은 다 그냥 얘 박아버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강제 집행을 해야 된다. 두 번째는 조류가 흐를 때 잘 밑밥을 뿌려줘야 된다 하는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어떻게 조류 설명 잘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도 오늘 사실은 낚시도 낚시지만 그 낚시 갯바위 낚시 이제 준비하시고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 상세하게 그냥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릴 거예요.